설마 수달한테 삥뜯길까 싶지? 난 너가 이 수달이랑 마주치면 100% 가능하다고 봐. 오늘 소개할 아이는 그냥 수달이 아니라 큰 수달이야. 큰 수달은 남아프리카 일대에 서식하는 수달의 일종으로 아마존강에서 많이 서식하고 있어. 엄청나게 귀염뽀짝한 보통의 수달에 비해 다 씹어먹게 생긴 외모가 특징이야. 근데 진짜로 다 씹어먹어. 그건 좀 이따 말해줄게. 큰 수달의 몸 길이는 수컷의 경우 1.5에서 1.7m, 암컷의 경우 1에서 1.5m야. 마동석 아저씨처럼 무섭게 생겼어도 마음은 귀염뽀짝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돼. 얜 얼굴에 맞게 성격도 엄청 호전적이야. 평상시에 끊어서 씹어먹기를 즐겨서 악어의 사지를 씹어먹는 건 예산일도 아니야. 사람 손가락 정도는 능히 간식 삼아 끊어먹을 수 있는 성질과 치악력이 있어. 근데 이렇게 생겼어도 사람을 먼저 공격한 사례는 드물대. 이 수달은 영리하다고도 알려졌는데 사람에게 물고기를 얻어먹을 수 있다는 학습효과 때문인지 다가와서 관심을 표현하고 애교를 부릴 때도 있대. 근데 수달 입장에선 애교일지 몰라도 나약한 인간의 입장에서는 삥뜯기는 기분이지 않을까? 실제로 남미를 여행한 한 미국인이 아마존강을 건너다가 큰 수달이 불쑥 배 안으로 들어온 적이 있다고 해. 이 수달은 사람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소지품 검사하듯 코를 킁킁거리며 배를 왔다 갔다 하더래. 그래서 현지인이 물고기를 꺼내서 던져주자 그걸 덥석 물고 배에서 나갔다고 해. 처음엔 큰 수달 사진 보고 좀 섬찟했는데 설명해주다 보니 정든 것 같아. 큰 수달은 지금 서식지 파괴와 밀렵 때문에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. 큰 수달 계속 괴롭히면 사지가 뜯길 수도 있어. 조심하자. 오늘은 여기까지. 자빡다식 스튜디오 똑하우였어.